유한타증권 3,225원. 자, 홀딩 하시고요. 자, 손절가는 요 자리 잡으시고요. 요 자리 3,080원, 3,080원 잡으시고 이 전고점을 뚫으면은 이 3,360원이잖아요, 이 자리가요. 저 자리를 뚫으면은 바로 물어보셔야 돼요. 저 자리를 뚫고 한 번 더 올리든지 얘가 올리게 되면 여기서 이 자리를 뚫고 이렇게 한번 치든지 요새는 또 이렇게 치고 전고점을 뚫어버리고 어? 그냥 한 방에 뚫어버리고 죽는 경우도 나와요. 그러니까 앞에 전고점 근처에 오면은 3,300원 이 자리에 오면은 체크 한번 하자고요. 아셨죠? 일단 홀딩. 예, 손절가는 여기 잡고요. 요 자리 깨지면 안 돼요. 홀딩 하시고 그렇게 싸우세요. CJ요. CJ CGV. 예, 상규님이요. 예, 봐드릴게요. 예. 자, 컨택트 주죠. CJ CGV. 자, 코로나 피해주죠. 컨택트주로 좀 가려고 그러다가 또 무너지려고 그러고, 씨. 자, 내년까지도 얘는 안 좋아요. 근데 차트상으로 좀 더 가려고 그래요. 예? 예, 또, 좀 더 가려고 그러니까 홀딩 하시고요. 자, 19,500원이요? 들어가긴 싸게 잘 들어갔네요. 19,500원. 요 자리. 자, 손절가, 23,500원 잡으시고요. 23,500원. 손절가 23,500원 잡으시고요. 이 자리를 뚫어. 앞에 전고점이요. 이 자리를 뚫으면요. 익절하고 나오세요. 아셨죠? 25,550원. 저 자리를 힘있게 뚫는다. 익절하고 나온다. 이 자리를 뚫고 한 방은 더 갈 수도 있어요. 이 자리를 뚫으면 한 방은 더 올릴 수는 있지만 지수를 보고 지수가 하락장인데 얘가 한번 뚫었어. 그러면 그냥 도망 나오시고요. 지수가 상승장이야. 상승장이면 한 번 더 이 자리를 뚫고 난 다음에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세요. 이 전고점을 이 앞에 전고점 뚫으면은 한 방 더 나올 수 있는지 체크를 하자. 알았죠? 일단은 홀딩 하시고 손절가 그렇게 잡고 신고가 이 앞 전고점 뚫으면은 문의를 한다. 자, 중해제약 홀딩스요. JW 홀딩스. 참 오래된 회사죠. 얼마에 들어가셨나? 6,050원이요? 들고 가죠. 지금 매직 구간인데 아마 요 정도까지는 올려야 돼요. 올려야 되니까. 자, 손절가는 여길 잡고 싸우세요. 요 자리 5,210원을 손절가를 잡고 일단 8,000원까지 한번 홀딩해 보자고요. 8,000원. 8,000원 오면은 다시 한번 8,000원보다 7,500원. 7,500원 뚫으면은 얘가 들어올리면 이 자리를 다 뚫을 거예요. 이 앞에 이 자리를 뚫고 올릴 거니까 7,500원 오면은 다시 한번 재상담을 해요. 알았죠? 올리면은 7,500원 뚫으면 이 안에서 끝날 거예요. 알았죠? 이 안에서. 자, 7,500원에서 재상담한다. 그렇게 알고 싸우세요. 자, 코로나 테마를 한번 제대로 못 탔어. 그죠?